오늘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요.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서울 등 서쪽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살펴보시면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중부와 호남 지역에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지만 비가 내릴 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요. 또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의 바람도 거세집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 텐데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어제 낮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온도 기온보다 더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